맨하탄의 스카이라인 중 가장 눈에 띄는 아이콘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건물 옥상에 위치한 워터타워 혹은 워터탱크라고 부르는 구조물일 것입니다. 뉴욕 전체에 약 17,000개의 물탱크가 있다고 하니 맨하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구조물들을 볼 수 있으며 맨하탄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아름다운 요소일 것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530 브로드웨이와 스프링 스트릿이 만나는 곳에서 본 맨하탄 상징 중의 하나인 워터타워와 건물 벽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맨하탄 특유의 건물과 건물 사이가 붙어 있는 모습과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은 건물 벽들의 색감들이 마치 리차드 디에 벤콘의 작품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건물의 외벽과 워터타워가 현대식 큰 건물에 많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이 작업을 위해서 사용한 재료는 슈밍케 48색 수채화 물감으로서 제가 즐겨 쓰는 수채화 물감은 독일제 슈밍케 물감과 네덜란드에서 만든 렘브란트 수채화 물감인데 특히 슈밍케 물감은 투명도가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이는 하니밀러 트래블 저널 스케치북 140g짜리로 이 스케치북도 간편하게 스케치를 하거나 얼반 스케치를 갔을 때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붓은 헤랜드 수채화 붓과 그리고 공필화 붓, 세필화 붓을 이용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을 그리거나 드로잉을 할 때는 수채화 붓보다는 동양화 붓인 공필화 붓과 세필 붓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터타워는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구조는 우리의 감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로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철로 만든 워터탱크에 비해서 제작비와 유지비가 현저히 적게 든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얼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욕 건축물들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1층에 저장한 물을 고층으로 올리기에 수압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법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는 펌프와 함께 워터타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5천에서 1만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워터타워는 약 30년에서 35년 정도의 수명을 지니고 있으며 하루 정도면 새 구조물을 지을 수 있고 완전히 물을 채우는 데는 2-3시간이면 충분하게 설계되어 진다고 합니다.